2002년 노벨연구소가 주최한 전 세계 작가들이 뽑은 최고의 책으로 50% 이상의 투표를 받은 돈키호테가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1605년에 출판된 세르반테스 작가의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국민문학이며 세계문학사에서도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고전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작가들은 돈키호테의 매력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돈키호테는 처음 출간되었을 당시에는 스페인에서 큰 인기를 누리며 그와 동시에 전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정신나간 미치광이 돈키호테의 모습에서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100년이 넘도록 그리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1800년대 독일에서 돈키호테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죠. 독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니체, 칸트, 쇼펜하우어 등 수많은 철학자를 배출할 정도로 철학이 발달된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들은 돈키호테가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집을 나선 것이었고 이는 이상주의와 맞아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독일 낭만주의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에서 현실에서 벗어나는 초월성을 읽어냈던 거죠. 이에 돈키호테와 작가 세르반테스는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여 영국과 미국으로 퍼져나갔으나 19세기 미국에서는 교회가 모든 소설을 유해물로 취급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발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에 맞춰 해적판이 유통되기 마련이었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생활을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키호테는 1605년에 출판된 전편과 10년 뒤인 1615년에 발표된 후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현대시대의 연재물 만화처럼 후편에 등장하는 돈키호테는 작품 속에서 전편의 돈키호테 작품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즉, 전편의 돈키호테 유명세로 후편의 소설이 등장하고 후편의 등장인물들은 전편의 유명세를 통해 돈키호테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돈키호테의 전반부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볼까요? 스페인의 라만차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알론소 키아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0세가 넘는 중년이었는데요. 요즘 사회에는 50세라 하면 중년의 느낌이 강하지만 1600년대 수명 기준 50세는 중년보다는 노인이라 하는 편이 더 적합할 것 같네요. 그는 스페인의 하급 귀족 계층인 이달고였는데 이달고 계급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에 예속된 농민들에 대한 사복권을 갖고 있어 도시의 상층 시민들과 비슷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귀족으로서 세금을 면제받기도 하고 법 앞에서도 신분적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죠. 이 소설은 1600년대 초반에 지어졌는데 이달고는 1500년대 무렵 스페인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국왕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사람들의 이달고 귀족 지위를 사들이는 돈으로 채웠고 돈만 있다면 신분적 특권까지 누릴 수 있었던 시대였죠. 알론소 키아노는 이달고답게 마을에서 편안하고 유유자적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평소 심심함을 푸는 취미생활로 기사도 소설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비추어 보자면 1~20년 전에 유행하던 판타지 소설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의 미드에 푹 빠지는 취미생활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0대 노인 주인공은 취미생활의 수준을 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소설을 읽다가 그만 꿈을 갖게 됩니다. 바로 소설 주인공들처럼 편력기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게 되죠. 편력이라는 말은 이곳저곳을 널리 돌아다니거나 혹은 여러가지 경험을 한다는 뜻으로 편력기사는 다시 말해 떠돌아다니며 수행하는 기사라 할 수 있었죠. 편력기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노인은 스스로의 이름을 돈키호테 델 라만차로 개명하게 됩니다. 직접 세상으로 뛰쳐나가 정의를 내세워 약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원대한 꿈을 실현하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읽었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모두 사랑하는 여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돈키호테도 사모하는 여인이 필요했던 거죠. 이에 마을에 사는 농부의 딸을 상상의 귀족 여인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그녀에게는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둘시네아란 말은 스페인어로 사랑스러운 여인이란 뜻이었죠.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돈키호테는 사랑하는 여인 둘시네아를 생각하며 집안 구석에 있는 낡은 갑옷을 입고서는 비쩍 마른 말 로시난테를 타고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정식으로 편력기사로 인정받기 위해 한 성에 도착을 하는데요. 서품식을 치르면서 기사 서품을 받게 되는데 이는 돈키호테의 공상속이었고 실제로는 객주집 주인으로부터 엉터리 기사 서품을 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미친 영감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면서 장단을 맞춰준 거죠. 이제 편력기사가 되었다고 생각한 돈키호테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데 10대 중반의 소년이 나뭇가지에 묶여서 한창 매질을 받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때리고 있던 사람은 돈키호테를 보고서는 몰골은 초라하지만 갑옷과 창을 든 모습에 고개를 숙여가며 자초지종 사연을 얘기하는데요. 이 소녀는 자신의 하인으로 일을 했는데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제 일을 그만둔다고 여태까지 일한 삭스를 달라기를 혼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던 돈키호테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정의로 응징하겠다고 하니 주인은 돈키호테에게 노여움을 풀어달라며 밀린 삭스를 모두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돈키호테는 주인의 맹세를 듣고서는 기분이 좋아져서 주인을 믿고서는 그 자리에서 길을 떠납니다. 당연히 돈키호테가 떠나고 주인은 약속 따윈 저버리고 더 열심히 소년을 패버리게 되죠. 정의를 구현했다고 생각한 돈키호테는 아름다운 여인 둘시니아에게 바칠 헌사를 읊조리다가 다수의 기사단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기사들이 아닌 일반 상인들이었죠. 돈키호테는 다른 기사들에게 세상에서 둘시니아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인정하고 맹세를 하라는데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미친 영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상인이 둘시니아인지 뭔지 아주 추녀가 아니냐고 말을 던졌다가 돈키호테는 화가 나서 상인들에게 덤벼들었고 결과는 상인들에게 죽도록 얻어맞게 되었죠. 몸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있던 도중 마을 이웃 농부가 길을 가다 발견하게 되고 온몸에 부상을 당한 돈키호테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 며칠간 잠에서 깨지 못하는 돈키호테를 보면서 그의 친구 이발사와 신부 그리고 조카와 가정부는 돈키호테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 소설을 모두 불태워버리는데요. 며칠 후 잠에서 깨어난 돈키호테는 집에 있는 책이 모두 없어져 놀라자 가족들은 돈키호테가 자고 있는 동안 마법사가 책을 가져갔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에 돈키호테는 나의 호적수 마법사가 결국 내 보물을 뺏어갔다며 끝까지 그를 쫓겠다고 하죠. 여기까지가 돈키호테의 첫 번째 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돈키호테는 수백 년 전의 소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작품으로 두 번째 출정부터는 종자 산초와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이상주의자 돈키호테와 현실주의자 산초와의 충돌은 소설 내내 유쾌함과 해악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수많은 속담과 의견들을 쏟아내죠. 돈키호테의 행동들은 미친 사람으로만 보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인류에 대한 사랑과 철학은 인본주의적이자 이상주의적 해석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작품은 여러가지 에피소드로 담겨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하면서 돈키호테를 공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죠. 즉, 그가 꿈꿔오던 공상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로 인해 돈키호테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며 쓸쓸히 죽게 됩니다. 사실 돈키호테를 짧은 영상 하나로 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재미도 있는 작품이면서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결말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를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돈키호테는 망상에 빠져 엉뚱한 사고를 많이 치기도 하지만 또 자신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좋은 일도 다수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쳤다는 이유로 주변인들이 그의 책을 모두 태운다거나 현실을 깨닫게 하는 행동들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돈키호테만큼은 극단적인 예제는 아니더라도 내가 남을 위해 무언가를 도와준다는 생각은 사실은 내 기준에만 도움이며 타인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가 살아가는 만족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꼭 남이 좋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오늘은 짧게나마 돈키호테에 대해 풀어보았는데요. 이 작품은 개인적 관점에서만 이야기가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스페인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정치, 사법체계, 경제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어 짬짬이 취미삼아 읽어보면 유익한 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